네, 오늘 전문가들 5명 전원이 보합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호 전문가 서진 시스템에 관심 갖고 있고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 LG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HK이노엔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진바이오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코나아이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론의 서영호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에 달하던 채권 금리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퍼싱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창업자인 필 에크먼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채권 공매도에 대해서 청산을 했다라는 소식들을 전해지면서 좀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을 찾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뭐 그러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5%에 대한 심리적 저항 라인으로서 좀 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미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또 경기 침체를 또 우려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재차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구간에서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소폭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보합권 장세를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시장은 키움증권발 반대매매에 대한 이슈가 이로 인해서 수급 꼬임 현상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별로 좀 폭락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투자 심리 자체가 뭐 크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 만큼 3분기 실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뭐 지수의 방향성이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도 종목별에서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대외적인 거시적인 지표와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좀 최악의 상황은 조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3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투자 심리가 회복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수의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국채금리 장중에 5% 장 초반에 5% 넘었다가 뭐 여러 구루들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을 좀 만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게 이제 이 저가 매수죠.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반발 매수가 국내 증시에서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가 사실 좀 걱정인데요. 이 신용 잔고의 미수와 반대매매 지금 이게 가장 큰 화두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이런 하락이 국내 증시만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반발 매수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미수와 반대매매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이 되는데 여기에서 반대매매 이런 부분이 상쇄되면서 상승에 대한 이 상당한 좀 제한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오늘 환율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오늘 미국 시장에서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HSBC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그룹들 그리고 KB금융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근데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는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통신 장비 케이스를 좀 만들고
알루미늄으로 좀 제작을 하는 케이스 쪽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통신 장비로 인해서 5G 관련 섹터로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사실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최근 ESS 시장에 좀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매출 증가와 좀 성장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분기가 좀 적자를 좀 면치는 못했습니다만 3분기에서 좀 다시 또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매출의 감소는 아니었고 좀 영업이익의 일시적인 좀 감소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딛고 좀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흐름들에서 수신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인데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S 시장 확대 수혜가 예상되는 서진 시스템 관심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봐주실까요? 네, 서진 시스템은 현재 눌림목 가격 전략은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7,000원 전후에서는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18,000원대에 좀 저항대가 좀 존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권에 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관 수급들 역시 그 이상을 좀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18,000원 이상권, 19,000원권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진 시스템 18,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 씨 상무님. 네,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전자는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우선 숫자의 중요도, 기여도를 보면 가전사업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가전사업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분기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전에서 고급 브랜드, 고급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전략들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LG전자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2023년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었던 이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 기여도로 인해서 VS 사업부에 대한 마진이 개선된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VS 사업부, 전기차 관련된,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장 관련된 부분이죠. 전장 관련된 사업 부분이 LG전자의 지금 당장 숫자로 기여하는 부분은 가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 전장 부분에 있어서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LG전자가 25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었다가 이제는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적 성장, 그리고 외형도 커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LG전자 이번에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 실적이 상당히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수급적으로도 높여본다라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계속 사는 대형주 흔치 않죠. 계속적으로 10월달 들어서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쌉니다. 지금 이 12개월 예상 PER이 10배가 채 되지 않고요. PBR도 1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기전자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싸다라는 점. 주가도 상당히 좀 바닥권, 거의 주가의 바닥이 한 1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10만 4천 원이거든요. 조금 올라와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LG전자의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한 점, 그리고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